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병원들 제가 이제 납품하러 가끔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 보면은 수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 몰랐던 부분들. 이제 전에도 제가 동영상 한번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 리유저블이랑 디스포저블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회용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구나 장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실린지용이에요. 실린지들. 이런 건 이제 디스포저블로 일회용이 된 지 오래됐죠. 근데 예전에 한 그래도 3, 40년 전에는 인위에서도 보면 이렇게 유리로 된 걸 써서 소독해서 써서 침만 바꿔서. 그쵸? 근데 우리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20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이런 일회용까지도 이렇게 뭐 삶아갖고 소독해서 재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었어요. 알뜰 정신이 투철하죠. 뭐 요즘이야 뭐 이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세요. 이제 어제도 제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혈압 커프요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이런 거 리유저블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닐로 된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건 원시적으로 디스포저블이에요. 디스포저블이라 써 있어요. 또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갖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벨크로가 약해지니까 또 테이프 징징 동여매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 서킷도 볼까요? 이 서킷 있죠, 이거. 이거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킷에 들어가는 백 일회용이에요. 근데 이거 주구장창 몇 년을 쓰시잖아요. 이게 고무가 사가 다를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환자한테 들어갔는데 당연히 쓰고 버려야죠. 리유저블이 있어요. 이런 것들. 리유저블이 있어요. 원칙은 한번 호흡 서킷 걸고 나서 오토클레브 돌려서 쓰실 수 있는 리유저블이 있는데 인위용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런 리유저블을 못 만들게 해요. 가급적 디스포저블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병원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의원급들 재사용하는 거. 수액팩이나 이런 것도 재사용하죠. 그래서 아예 의료법이 그렇게 했고 생산 자체를 디스포저블만 생산하게 만들어요. 이 마치 서킷백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리유저블이에요. 그래서 쓰고 한번 쓰고 오토클랩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비쌉니다. 이거 우리 일반 백뭐 이거는 그냥 서킷 하나 껴드리잖아요. 이건 돈 10만이 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리유저블이에요. 그만큼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포저블은 모르고 이제 그 리유저블로 알고 쓰시고 솔직히 속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고 쓰시는 분들 요즘 뭐 이번에 문제된 병원 너무 심했지만 동물병원 가면 진짜 지저분하게 하시고 병원 하신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위생에 대한 관념도 없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우리 쓰는 수술기 볼까요? 요즘 쓰는 실링 장비. 이거 일회용입니다. 컴비된 일회용이에요. 40만 원이고 사셨지만. 블레이드가 나가는 것들은 일회용입니다. 에? 원칙상 그래요. 리유저블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금속으로 돼서 견딜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런 코드선도. 리유저블은 실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1도를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시면은 그 오토클레브 얼굴 온도가 132도도 있고 121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류보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수술기구나 이런 거는 120, 132도에 놓는 게 맞는데 이런 전기기구나 이런 것들 액체나 이런 것들 옷이나 이런 것들은 121도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것들 잘 모르세요. 보세요. 이런 것도 보면은 모노 핸드피스도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 코팅이 된 건 리유저블이에요. 그래서 한번 수술하시고 딱 또 오토클레브 돌리실 때 이런 팩이 있습니다. 이거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기 장비는. 그래서 이런 팩에다가 패킹 하셔갖고 오토클레브 121도 바닥에 놓지 말고 중간에 띄우셔갖고 소독하시고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동물 수의사법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드셔야 돼. 아직 법이 없다고 대충 하셨다가는 그렇죠.
우리 보죠. 접지판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의사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수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는 고가의 걸 못 쓰지만 이것도 스탬판도 리유저블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니 쪽에서는 이런 접지판도 디스포저블 써요. 한번 쓰고 버려요. 재사용 안 하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오토클랩을 잘 하셔야 돼요. 3포인트 피스도 이건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싸잖아 이거. 돈만은 하잖아요. 저는 5천에 드리지만. 어차피 벨리랩 이건 리유저블이에요. 그래도 비싼 거예요. 10만이 넘는 거예요. 10배 차이 이상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멸균형 이런 이제 기구들을 소독할 때 롤페이퍼나 이런 게 따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딱 넣어서 딱 실링 하셔갖고 오토클랩에다 121도입니다. 이런 기구류는 132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센스 있는 원장님들 알아서 잘 하시는데 이제 모르고 대충 했다가는 뭐 지금 조선 뭐 어디 거기 나온 것처럼 눈탱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타벽의 수의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동물병원은 진짜 뭐 인위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병원은 특히 이 위생이나 이런 처치 수술실 가면 완전 무슨 웬가나 공장 작업실보다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직원이나 뭐 페이닥터 시킨다고 안 닦아요. 원장이 알아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 아시겠죠? 디스포저블이랑 리유저블의 차이는 일단 단가가 비싸요. 이런 것들을 이런 서킷 하나만 해도 몇십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오토클랩을 견디는 거죠. 디스포저블은 진짜 싸잖아요. 그렇지만 내구성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갖고 자체 기준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보호자나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게 늘 방어하셔야 됩니다. 아직 뭐 나중에는 뭐 수의사법이 더 강화되겠죠. 근데 뭐 수의사법이 자 우리를 옥죄는 쪽으로만 강화되기를 저는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수의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들 하여튼 자기 스스로 방어하시고 현명하게 아 요즘 노안이 와서 이 돋보기 없이는 생활이 안 됩니다. 원장님 눈 건강하실 때 열심히 수술 많이 하시고 진짜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노안이 와서 참 힘듭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